삼성 라이온스의 새로운 구장이 3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. 대구 시민운동장을 떠나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를 서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이후 기대와 관심 속에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온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. 외관은 물론 잔디와 전광판까지 어느덧 새 야구장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1개월에 부대 공사를 마치면서 저희들 그라운드라든가 각종 시설이 치운전에 거쳐서 준비를 마치면 3월 개장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최대 2만 9천 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부터 색다른 팔각형 구조와 최고 수준의 전광판. 거기에 도시철도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도 가까워 접근성도 우수합니다. 노후했던 시민운동장을 썼던 만큼 팬들은 물론 선수들도 새 야구장을 향한 기대가 상당한데요. 새 야구장 첫 시즌이고 그만큼 기대도 크고 팬분들도 좀 야구라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좀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번 겨울 선수단 구성에서 우려되고 있는 전력 공백부터 부족한 주차 면적을 비롯한 아쉬운 시설, 장기 운영권을 확보한 삼성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. 최고 수준의 야구장과 함께할 올 2016년, 삼성이 과연 그에 걸맞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MBC 뉴스 서건입니다.